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한 차량 정비 사업소. 올해로 30여 년째 차량 정비 일을 해오고 있는 이화희 씨.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요. 차량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뭐 이상 있나 봐가지고 하나씩 점검해주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예.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일은 제가 한 30년이 넘었을 거예요. 예. 자동차 뭐 고치면서 여태까지 계속 일만 해왔으니까 다른 건 안 해보고 자동차만 고쳤습니다. 이제는 어엿하게 본인의 사업장을 가진 사장님이 된 이하휘 씨. 10여 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건강하게 일하고 있다. 아, 시동 보러 갈 거? 자주 네. 정비 같이 하고 그러세요? 아, 그럼요. 계속 정비를 했었죠. 뭐, 정비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좀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내가 좀 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 건 없고 뭐 내가 좀 일을 적게 하는 거죠. 일하실 때 피곤하다든가 이런 거는 많이 없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네. 펌프 다른 일부터 저 뭐 피곤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잦은 피로감과 함께 소변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서 병원을 찾은 이하휘 씨. 당뇨 진단을 받고 먹는 약으로 치료를 시작. 약 5년 전부터 인슐린 펌프로 치료법을 바꿨다. 인슐린 펌프를 어떻게 해서 갖게 되셨어요? 아,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TV에 나와서 그 펌프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대 병원에 가서 바로 신청을 해가지고 달게 된 기계입니다. 맘 놓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는 그냥 맘 놓고 음식을 마음 놓고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고 그러고도 뭐 이게 낫는지 이게 좋아졌는지는 몰랐으나 하여튼 기분이 좋은 건 마음 놓고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 인슐린 펌프를 달 당시만 해도 지금의 두 배 정도였던 인슐린 주입량은 지금 반으로 뚝 떨어진 상태. 초반에 인슐린 펌프 다셨을 때랑 지금이랑 네. 차이가 많이 나세요? 아, 처음보다 차이가 좀 있죠. 지금은 그 전에 제일 처음에 달 때는 11에서 10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은 6, 점심에는 6, 아침에는 4.8, 저녁에는 5.5 들어가요. 이제는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몸이 거뜬하다. 지금 요 96 있잖아요. 지금 저 인슐린이 96 있는데 이런 가지면은 하루에 뭐 한 6 5.5, 4.8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름만 가지고도 며칠 더 쓸 수 있죠. 충분히 더 쓸 수 있는 양이 돼 있는 거죠. 지금도 96하고 96 들어있잖아요. 요 며칠 더 쓸 수 있죠. 이게 한번 요거 갈아엽으면은 나 같은 경우는 8일, 이게 300cc잖아요. 이게 하나에 100, 요 1에 100cc죠. 그러니까 300cc 가지면은 한 8일, 열흘, 그 정도 갑니다. 먹는 약으로 치료하던 당시만 해도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어 체중이 10kg 가까이 줄었었던 이하휘 씨. 인슐린 펌프 치료 후 체중이 정상치로 돌아온 것은 물론 생활하는 데 피로감도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온 이화희 씨. 점심 식사 전 잊지 않고 인슐린 펌프 주입 버튼을 눌러준다. 마음껏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는 시간. 밥상의 변화는 사라진 피로감과 더불어 인슐린 펌프 치료 후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 그전이랑 식사하실 때 좀 뭐 달라진 거 있으세요? 달라진 게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약만 먹을 때는 소화가 잘 안 됐는데 인슐린 펌프를 다른 데로 버튼 소화가 좀 잘 되고 또 좀 양을 좀 내가 밥을 많이 먹는다 하여튼 양을 좀 많이 조금 더 넣습니다. 확실히 인슐린 펌프를 달고 나서 소화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인슐린 펌프 달기 전에는 식이요법을 좀 많이 했어요. 뭐 과일이나 그런 거 이제 당분이 많다고 조금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조각조각 이렇게 규제를 해서 먹었는데 펌프 달고 나서는 이제 본인이 조심하겠지만 지금 마음껏 드시고 있어요. 네, 아버님 지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네. 보시면 어떠세요? 좋죠. 흐뭇하고 좋은데 저 이제 인슐린 펌프를 워낙 이제 본인이 관리를 잘 하시니까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젊으니까 괜찮은지 이제 나중에 나이 먹어서 문제지 기계를 잘 조작을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저걸 달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이 완치가 가능한 건지 어떤 건지 완치가 가능하면 좋겠는데 저 띠면은 더 편하고 좋죠. 언제 어느 때나 꼭꼭 지참하는 소중한 소지품이기에 스스로 고안해낸 발명품도 있다는데 일명 인슐린 펌프 전용 의상. 이것도 여기 앞에 자크가 있고요. 이렇게 또 뒤에도 이렇게 자크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니면 요 위에 들어있잖아요. 이게 들어있고 또 요게 저녁에 잘 때도 그 메레스 있고 여기 이걸 자니까 예 왔다 갔다 하지 해도 그때 붙어서 자고 또 얇은 여름에 이렇게 얇은 옷일 땐 얇은 옷 겨울에 두꺼운 옷일 땐 두꺼운 옷에다 이렇게 하면 편리한 것 같아. 이게 뭐 여기다 다늘고 뭐 여기다 붙이고 다니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 하는 게 내 생각엔 좋은 것 같아요. 당뇨병 완치의 꿈을 갖게 해준 인슐린 펌프. 희망이 보이기에 오늘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는 이하휘 씨다. 그럼 저녁에 오시면 네. 그 산 중간까지 매일같이 올라갔다 올게요. 예. 가서 산에 올라가서 좋은 길을 좀 받고 좋은 공기 마시고 그런 다음에 내려옵니다. 그럼 산행 코스는 얼마나? 아, 여기서 올라가면 1시간 한 20분 정도. 보통 사람이 가기에는 한 시간 반 이상 걸릴 거예요. 내가 가면 빨리 가니까 1시간 20분이라도 빨리 가는 거죠. 당뇨병 진단을 받고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한 이후 더 부지런해졌다는 이하휘 씨. 전과 달리 이제는 매일매일의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아니 평소에도 이렇게 운동 자주 하셨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았어요. 않고 지금 인슐린 환자가 된 뒤로부터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전보다 몸은 더 좋아지셨겠네요. 좋아졌죠.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닌 몸속의 췌장 기능 자체가 좋아진다는 것에 희망을 품게 됐다는 이하휘 씨. 인슐린 펌프를 달고 있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그에게는 당뇨병 완치의 목표에 보다 가까워지는 시간. 그날까지 지금처럼 긍정적으로 살고 싶다고. 당뇨 환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펌프를 달면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는 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취장이 내 생각이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은 취장이 좀 건강해져서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누구나 이게 좀 달아서 좀 귀찮으기는 해요. 그러나 이걸 달음으로써 좀 건강해지고 좀 보통 인슐린 환자 같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 붙여 있다는 것이 불편하죠 뭐. 계획이라는 건 뭐 다른 거 없죠 뭐. 건강하게 계속 이대로만 쭉 간다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사람이 또 그리고 한 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아파서 인슐린이 환자니까 아 이거 피곤하고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긍정적이고 내 자신이 건강한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뭐 인슐린 펌프보다 더 좋은 생각인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